Know me. Take the time to dig deep underneath this red heat. We could really meet. Layers, it's time to lose these naysayers. We're better off, the air will be richer, and everything's so much easier. We don't need to work so hard. We don't need to act.밥무스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짜장면 시켜줄까? 짜장면은 웃기다. 그럼 짬뽕. 배고프니까 뭐 먹어야 된다. 정말 딸 같은 애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신을 솔직히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 길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길이에요. 그래서 그 애기가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그 집의 모기신데 그래도 저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말문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너무 세상살이가 좋은데 왜 굳이 또 그 애기한테는 그래 왔는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분들은 정말 옳은 선생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지 정말 자기가 한번 대다뤄보고, 아, 나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네. 정말 그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더 자기를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이 길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딴 사람한테 가고 이 애기 불쌍하잖아. 응? 이제 젊은 애기 세상에 이래 와서 오독 발목 잡고 손목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묶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오셨어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오세요? 쓰러세요? 느낌대로 얘기해요. 아까 설명해 주시고. 좀 애기 좀 되게, 이건 무슨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무슨 이거는 목숨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어찌했으면 죽겠어. 할머니 판단하면 돼. 할머니가 판단을 좀 하셔야 돼. 이래갖고 애기 자손이. 네? 오늘 뭐 결과가 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났어요. 아기가 신은 왔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신이 오셨는데 지가 아직까지 뭔지도 모르고 좀 더 뛰고 더 놀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는 제자라는 길은 하늘에서 진짜 정해진 운명이거든요.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니 요새는 정말 니나 내나 다 신꽃을 해요. 제자 막 내고 이러는데 이건 이 길은 한번 이 발을 딱 디딜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반인으로 살 수 없는 길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애기한테도 해주는 이유가 저는 이 길을 어저께도 밤에 너무 잠을 많이 설쳤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안 갔으면 싶어서 오늘 한번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우리 같은 딸 같은 자손이고. 그리고 무당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안 갔으면 저는 바람인 사람이에요. 대신 할머니세요? 전보는 할머니? 애기 손녀한테 와갖고 좀 잘 보게 해주실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문이 터졌어요, 피디님. 아까 우리 피디님한테 좀 다 봐주잖아요. 말문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신에는 항상 우리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신은 있어요, 피디님. 근데 내가 아니다 인정을 안 할 뿐인데 막상 저렇게 옷을 입고 자기의 행동을 할 때 보면 신이 쉽게 말하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볼 때도 남신이 왔댔는데 전부 남신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친구 같네요. 아유 근데 말문이 다 텄네요. 못 살겠네. 아유 아까 점 잘 보네요. 마음가짐이 이뻐서 저런 애기들은 잘 풀리더라고요. 내가 제자를 안내받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런 마음가짐이 있는 애기들은 일단 잘 풀리는 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아라는 신당을 갖고 있는 무속인 이진암이고 저는 21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강진구 중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무당보살이에요. 저는 이 동네에서 거의 한 17년을 살고 지금 있는 사람이고 저는 쉽게 말하면 동네 언니 아줌마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 그냥 15년, 17년 짧으면 뭐 10년 돼 있으신 분인데 다 가족같이 언니 동생 하시면서 그냥 편안한 무당 언제든지 나한테 소개할 수 있는 무당
그냥 아, 야 힘들다 아이 씨발 족발에도 와서 웃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무당이에요. 그래서 친근한 무당, 언제든지 천상아 집에 올 수 있는 무당,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마당에 있는 집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살아요. 집은 안 좋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집이 있나 하겠다. 좀 작아야 되는데 이걸로 맨날 김구랑 산에 가야죠. 우리 애기 태워갖고 이거 도당산 있잖아요. 네. 이불로 가서 이거 전기자동으로 이거 잘 나가지 이래 되더라고. 이거 저 맨날 하루에 가서 기도하고 해요. 요새 바빠서 못 가야 돼. 지금 또 가야 돼. 왜 안 오면 안 기다. 그리고 손님들이 이거 다 알아요. 아, 그걸로 이제 이걸로요. 저 시장도 보고 이게 산 이유가 여기 마을 버스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면 한 10분만 하면 요 저 가는 산이 있거든요. 네. 제 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무당, 저도 무당이지만 무당이 전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나 뭐 오빠들, 동생분들, 뭐 조카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제 자랑으로 보면 그냥 항상 우리 집 천상아는 언니, 동생, 그냥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집이라서 소개해주기도 좋고 뭔가가 오셔도 그래서 답을 얻고 가신다는 말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의 신령님의 길을 가고 있지만 더 바른 제자, 이쁜 제자, 똑바른 제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공수를 옳게 뭔가를 전달해 주고 싶은 바른 제자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갖고 와. 아, 또 잘 갖고 오네. 야. 하고 좋네. 또 갖고 와. 얼마 안 걸립니다. 엄마 슬픈데 아빠랑 일로 가야죠. 이걸로 하면 불이 뭐가 좋대 자태. 소나무가 굉장히 좋잖아 몸에. 그래, 응? 소주 막걸리 그냥 채로 갖고 왔는데. 우리 엄마 있네. 엄마가 본래 이제 대전에 있다가 작은 언니 옆에 계시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숨을 모셔갖고 아프셨어요. 근데 또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 제일 힘든 새끼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옆에서 이제 좀 봐드리고 좀 덜 아프게 하려고 모시고 한 3년 전에 왔어요, 저 옆으로. 근데 몇 번을 이제 고비를 많이 넘기셨는데 이번에는 고비를 못 넘기고 저 하늘에 가셨는데 근데 엄마가 제일 가슴 아픈 말을 했는데 나는 나쁘게도 안 살고 정말 착하게 산데 그대로 욕을 하면서 시분하는 병이 내한테 왜 왔냐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셨는데 그거를 못 넘기고 3일 만에 엄마 잘 있었나? 되게 더울 때 왔는데 엄마 아버지랑 있을 게 좋나? 영감 탄 거 엄마.
엄마, 지남이 왔다. 엄마, 엄마다.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에휴, 우리 엄마. 아직도 엄마 있는 것 같아. 상종이도 안 갔다, 뭐 급하게 온다, 어머니. 아휴. 엄마 며칠 있다가 생일인데. 내가 또 평일날은 또 유도로 엄마 맞으러 또 일해야 되잖아. 바깥을 사왔어야 된다. 엄마 다음에 바깥 사갖고 올게. 우리 엄마 저절로 바깥 안 사왔네. 엄마는 걸렸는데 제가 기도를 갖다 올려러 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걸려서 저는 결국 엄마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 집에 이 강아지랑 할아버지 방에 갔다가 저 방에 있다가 제가 밤에 솔직히 몰래 가려고 했어요. 엄마 사진에 절이라도 하는데 야 할배가 못 가게 하는가 얼마나 아프게 두드려 눕히는지 결국 못 갔어요. 진짜 엄마 걸 아무것도 못 봐서 제가 이게 가슴이 한이 더 맺힌 것 같아요. 지난 날 왔다. 막내 나왔어요. 엄마 좋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보 향도 필요. 내가 좀 더 찾았었는데 이사해가지고 못 가고 맨날 또 본다고.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 걱정도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꺼려갖고 4개월 이제 다 됐네. 엄마 12월 1일이 생일이더라. 근데 이제 미리 나는 왔어요. 알제 말 안 해도. 그래서 다 있기로 했다. 손자고 웃기도 한다. 수정이가 한번 와야 되는데 수정이가 한번 못 와서 걸리네. 내가 엄마 한번 안 바쁘면 데리고 올게. 엄마. 여기 왔으니까 더 좀 잘 챙겨주겠어, 며느리. 평생 아프게 살았다.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식들도 걱정하지 말고 누구누구 걱정도 하지 말고 엄마 그냥 편안하고 싶은 대로 해요. 먹지마 지지! 이 바보야! 이 똥꼬바구야! 먹으면 안 돼! 이 가슴이 터지도록 땡큐! 공연을 오늘 공연 요까이까이 까까가이 까까 엄마 좋아하는 향냄새다. 향냄새 좋네. 우리 엄마 범띠잖아. 아, 범띠 세다. 미나, 할머니도 범띠야, 이거 범띠야, 나. 범띠. 아이, 요, 잠깐 걸어가 돼, 자기야. 그래도 여기도 배추 좀 빼고 입고 이런 거면 아주 얘가 좀 전해봐야 되겠네.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서 좋은 사람이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올 수 있는 그런 무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친근한 무당. 제가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